네, 데일리 업종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HB 투자자문의 박재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업종이 건설 업종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신다고 했는데요. 네. 사실 이 건설 업종, 건설 업체 주가가 좀 살아나는 듯 싶다가 최근 이렇게 좀 고개를 숙이는 이런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업황에 대해서 좀 시각이 그만큼 또 드러나는 것일 텐데 말이죠. 네. 예.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꼭 죽어가는 네. 업종들을 갖고 나오는 것 같은데 심폐소생술을 또 해주신다는 거죠. 한번 CPR을 해보면 예. 전체적인 건설 업황은 중립입니다. 그래서 뭐 셀링에 가까운 중립인데 그래도 추석이 지나고 나서 건설주 중에서 지켜볼 만한 것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서 들고 나왔고요. 주가는 이제 현대 산업이 좀 견조한 편인데 현대 건설이나 뭐 대림산업 이런 데는 올라오다가 꺾였고 뭐 GS 건설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의 리스크는 현재 해외 수주가 별로 없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있는 수주마저 발주 취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못 받은 돈, 미청구 공사 채권이 아직도 많은가. 그렇다면 기회로 볼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9월부터 분양이 좀 괜찮았는데 네. 분양 괜찮은 거는 누구한테 좀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나마 9월에 분양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뿐이네요. 네, 예. 국내 그러니까 건설 경기는 그나마 괜찮은데 해외 네. 쪽이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해외 수주도 일단 별로 없는 것이 문제고 있던 수주도 취소됐다는 건 어느 업체의 얘기인가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먼저 이제 신규 수주 부진부터 예. 먼저 설명을 드리면 8월 말에 YTD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한국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가져온 수주가 신규 수주가 49%나 감소를 했고요. 절반 가까이군요. 네, 특히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는 75%나 감소를 했고 3분기 들어서도 유가 약세.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가가 약세다 보니까 발주를 내야 되는 곳에 돈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렇죠. 신규 수주를 못 하고 있고 수주 회복이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사별로 보니까 연간 수주 목표 대비 달성률이 좀 처참한데 삼성물산이 52%, GS 건설이 34%, 현대건설이 25%. 안 좋아 보이지만 여기까지가 굉장히 양호한 거고요.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은 뭐 3%에서 아마 15% 정도밖에 안 수주 됩니다. 목표액에 그렇죠. 1년 너무 목표액에 저조하네요. 그렇죠. 10% 정도 되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예. 아직까지는. 그나마 현대 건설이 좀 나아요. 9월에 계약 체결된 것들이 있어서 러시아 비료 공장이 41억 달러, 에콰도르 정유 공장에서 50억 달러짜리가 이제 체결이 돼 있는 상태여서 네. 그나마 현대 건설이 9월에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둘째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주가 이미 돼 있는 것도 취소되는 거. 좀 전에 또 유가 얘기했었죠. 저유가 때문인데 사우디에서 따온 건설들이 좀 있었어요. 수주를 네. 해온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 유가가 망가지면서 사우디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690억 달러 정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이 네. 중에서 검토를 690억 달러 어치를 하고 그리고 그중에 200억 달러 어치는 아마 취소를 할것 같아요. 거기에 건설이 좀 껴있을 것 같고 3월에는 사우디 정부가 진행 중인 건설 계약 단가를 낮추라라고 또 지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취소하려 드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영업을 많이 뛰는 건설 업체 중에서 뭐 나쁜 데를 말하긴 그렇고 좋은 데를 따지면 사우디 쪽 계약이 별로 없는 현대 건설이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해외 뭐 수주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고 나서 못 받은 돈들 있잖아요. 미청구 공사비.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좀 많이 줄어들었는지도 한번 현황을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네, 이거 문제가 좀 많이 됐었는데 예. 많이 줄었습니다. 1분기 네. 대비해서도 많이 줄었는데 1분기 때 특히 이제 못 받는 돈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대림산업이 1230억이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분양한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평당 7천을 찍었다는 엄청난 이곳에 네. 들어간 것 때문에 이제 1230억이 늘긴 했는데 네. 뭐 이거 빼고 나면 이건 이제 요번에 한 거니까 요거 빼고 나면 양호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점에서는 좀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분양 지금 상황은 양호한 편인 건가요? 네, 요즘 뭐 9월 들어가지고 아파트는 신규 분양된 것들이 예. 다 웬만하면 잘 나가고 있어서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하고 나서 2주 연속으로 아파트값 변동성이 되게 괜찮은 편이 됐어요. YTD 기준으로 보니까 최고 상승률을 2주 연속으로 갱신하고 있고 거래량도 많습니다. 특히 강남권에서 비싸매도 불구하고 요즘은 재건축을 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이 아크로 리버파크도 잘 됐죠.
이 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으로 잘 끝난 곳이 이렇게 많은 데다가 뭐 향후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나 봐요. 네. 그래서 가격 상승 모멘텀도 이제는 좀 생긴 것 같고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좀 건설주에 투자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네. 종합 의견도 좀 주시고 네. 만약에 뭐 아까 현대건설 계속 괜찮다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네. 최선호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들을 볼 수가 있을지요? 먼저 건설업종 네. 전체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건설업종은 중립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어디 가서 뭐 하방 리포트, 셀링 리포트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사실 건설업종에 지금 나도 투자를 해도 좋아라고 물어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소외된 업종 중에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요거 정도는 갖고 있어도 괜찮겠다. 지금 꼭 팔지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래서 괜찮은 거는 해외 쪽으로는 현대건설이고 네. 또 현대인데 국내 쪽으로는 현대산업개발 두 개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아무래도 사우디 쪽으로 익스포저가 적어요. 사우디에서 취소할 수 있는 혹은 사우디에서 앞으로 신규 수주가 나와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사우디 쪽이 영업을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그쪽에서 영업이 안 나온다. 만약에 신규 수주가 안 나오거나 발주가 안 나오게 되면 이거는 또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사우디 쪽에서 뭐 원래부터 나는 사우디랑은 잘 거래 안 하는데 하는데 걔가 망하든 말든 저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우디 쪽 익스포저가 좀 적은 현대건설 그리고 9월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뭐 러시아 쪽에 신규 수주 모멘텀이 좀 있고요. 현대 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하반기 주택 매출 증가 9월 이후부터 괜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진 개선 모멘텀도 또 감안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최근 건설 업종 중에서 그나마 차트를 좀 보시면 현대 건설이 그나마 좀 현대 산업 개발이 하방이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할까요? 네. 그나마 아웃퍼폼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믿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두 가지 종목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네,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나마 지금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 저점을 찍고 또 올라오는 양상, 특히나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매수 의견은 아니시고 그냥 보유 의견이신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계시다면 보유 의견이고 새로 뭐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럽죠. 뭐 굳이 건설 제가 갖고 나왔지만 네. 굳이 왜 업종이 얼마나 많은데요. 알겠습니다. 건설 업종은 굳이. 네.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뭐 눈여겨보고 계셨던 분들도 그렇고 네. 네. 해외 쪽을 바라본다면 현대건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캄보디아 쪽이라든가 스마트시티 뭐 건설한다 해서 우리나라 이제 해외 쪽으로 이런 면에서는 좀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결지어서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건지. 네. 두고 예.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근데 그게 내매출로 진짜 잡혔는지 혹은 네. 뭐 우선 협상자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로 내매출로 올 건지 아니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건설업종 자체가 한 번 또 이런 계약이 뭐 이제 망가지게 되면 빠그러진다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충격을 좀 크게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 뭐 시장 상황도 이제 2000에 겨우 이제 왔다가 그렇죠. 다시 또 이제 미끄러져야 되는 상황이 한번 왔어요. 지금 만약에 2000에서 다시 튀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오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000에 한번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했으면 네. 그래도 1900 중반대까지 한번 갔다가 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들도 매도세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2000을 한번 미끄러지게 되면 펀드 환매들도 많아질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아마 좀 팔리는 것들도 감안을 하면 건설주를 지금 당장 들어간다기보다 진짜 만약에 뭐 어떤 계약이 하나가 성사가 돼서 이곳에서 괜찮은 모멘텀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고요. 건설주가 뭐 폭발적으로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잡주 같은 형식을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천천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꼭 뉴스를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건설주는 역시 그냥 뉴스 보고 대응하셔도 네. 충분히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가 메리트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네, 오늘 건설 업종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봤고요. 그나마 그 안에서 최선호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HB 투자 자문 박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